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공약에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죽음의 건널목이라고 불리는 충주 교통대합 철길에서 승용차가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수가 있었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옥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여성을 찾아가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92명이 숨져 누적 치명률은 1.03%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2명, 충주 6명, 제천 6명, 옥천 2명, 증평 1명, 진천 3명, 단양 6명, 음성군 1명입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930명, 누적 사망은 92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지지와 추진을 약속하며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약들에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충북 방문 일정을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서명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선되시면 반드시 추진하셔야 됩니다. 빼돌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 공항으로 가는 광역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필수라며 자신의 균형 발전 공약과도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라든지 또는 오송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하는 그 권역에 청주까지 포함되는 그 권역이 만들어져야지.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 전 부총리는 청주 도심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0년 넘게 재정 등을 담당했던 공직 경험으로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픈 일머리로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왜곡시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한 상황. 대선 주자들이 힘을 실어주며 청주 도심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공약에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청주 도심 통과에 집중되며 도내 다른 현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비청주권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맞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 통과냐 충북선 활용이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는 내년 10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9명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사망자는 92명으로 70대 이상이 66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가 17명으로 그 뒤를 이어 60세 이상 사망자 수가 전체의 9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대는 5명, 40대가 3명, 30대 1명으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사망자 수는 적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에서 치료 중인 충북도 내 위중증 환자는 3명 추가돼 7명으로 늘었고 60세 이상은 4명입니다. 충북선에서 유일하게 신호수를 배치한 철도 건널목이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한때 죽음의 건널목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많은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건널목 신호수의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MBC가 사고 영상을 입수했는데 추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앞 4차로 국도변 철도 건널목. SUV 차량이 건널목 쪽으로 진입합니다. 신호수가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깃발을 흔들어대지만 곧 화물열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 자칫 신호수도 칠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좀 더 빨리 이동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걸 내려도 이 차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 사실 없을 때는. 본인은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곳에서 인명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8명, 이번 사고 운전자까지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건 길 건너에 원룸촌과 자연불악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 데다 일제강점기부터 운영해온 채석장으로 하루에도 화물차가 수백 차례 오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초등학생과 대학생 두 명이 연달아 열차에 치여 숨지자 24시간 근무하는 신호수 6명이 배치됐습니다. 버스만 보고 뛴 거예요, 그냥. 기차 오는 건 못 보고. 그때가 6학년인가 그래요. 여기 갈 때 참 심정이 괴롭지요, 여기 지나갈 때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철도 건널목의 고가화, 입체화를 포함시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00m 떨어진 곳에 교차로를 만드는 안은 30년을 희생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서부터 뭐 이야기했던 그런 대안들은 저희는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저희 주민들은 이 고가화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신호수가 있는데도 난 황당한 사고. 죽음의 건널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법정 모금 지원 기관인 충북사회복지공동모음회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모금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으로 목표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을 고려해 지난해 목표액의 80% 수준인 70억 7,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누적 모금액의 변화는 목표액의 1%인 7,073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 청주 상당공원 사랑의 온도탑 등 각 시군 온도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방송사 전용 계좌를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옥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저희 MBC 취재 결과 지속적으로 스토킹이 이어져 온 데다가 앞서 경찰이 출동한 것만 두 번이었는데요. 관할 경찰서가 달라 적극적인 보호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한 20대 남성. 며칠 전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오는 등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괴롭힌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왔다 그 정도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말다툼을 했다고. 앞서 경찰이 출동한 것만 두 차례입니다. 이번 범행 한 달 전에도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자취집을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은 피해 여성이 처음 신고한 일인 줄만 알았고 적극적인 보호 지원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에도 찾아와 괴롭히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왜 경찰은 반복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까? 각각 대전과 옥천에서 벌어진 일로 관할 경찰서가 달라 112 신고 이력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청 건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전청 내에서 신고 들어오거나 그건 확인 가능한데 하청 건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심지어 같은 옥천 관내에서도 옥천경찰서는 앞서 4월 가해 남성이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며 막무가내로 피해 여성 본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당시 출동경찰은 구두 경고 조치했고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기에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앞서 112 신고가 있었는지도 알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반복성, 지속성 범죄 입증이 관건이 된 상황. 그러나 관할 경찰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력 관리가 안 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경황이 없거나 겁에 질려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스토킹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고 이력 통합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 번의 신고가 있었는지는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전국 전체가 하나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록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경찰은 구속된 남성에 대해 지속적인 스토킹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형 공립대안학교의 하나로 추진 중인 가칭 괴산목도 전환학교 설립 계획이 도의회를 통과해 본격 추진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들어 현 괴산목도 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한 뒤 전환기 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괴산목도 전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근거한 공립학교로 오는 2023년부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 24명을 모집해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성찰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대안학교는 모두 세 곳으로 치유돌봄 성찰형 은여울 고등학교를 올 초 개교한 데 이어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단재고등학교 설립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하부 통행로인 충원교가 경관 조명 등을 갖춘 교량으로 신설될 전망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충원교가 하천 설계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재해에 대한 통행 안전을 고려해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충원교는 시설이 낡아 신설과 유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을 거쳐 신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충주시 사회단체 연합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충원교를 신설할 때 경관 조명과 분수도 함께 설치해 관광 명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성군이 2030년 인구 15만 명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도내 2위 규모의 지역 내 총 생산 GRDP가 신성장 동력 사업이 가시화되면 2030년 위한 17조 원이 되고 취업 유발 효과가 5만 2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충북연구원의 예측 자료를 내놨습니다. 6가지 전략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투자 유치와 주택 공급, 도시개발 시행, 정주여건 개선, 중부 내륙선 지선과 같은 광역교통망,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음성군은 지역 내 총 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역외 인구 유출이 심각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분류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지난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반대편 인도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백신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1월 청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 업체는 백신센터 신설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가능 규모가 10만 4천 리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백신센터에서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